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의 땅 사할린. 이곳은 우리 동포 수만 명이 고립된 아픔의 섬입니다. 나 아버지 제주도 살다가 일본에 와서 좀 살고 사할린으로 왔어. 절망 속에도 희망은 피어났습니다. 우리 부모들 재미있게 친절하게 지내십니다. 그런 그런 동네에 없었을 겁니다. 어디도 여기 사할린이. 아들 손자 손녀들 아이들 보이게 정말 합니다. 우리는 제주 사람이다. 말할 수 없다. 우리 다 같은 제주도 사람이죠. 제주도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할린의 남부 도시 유즈노 사할린 스퀘어는 3만여 명의 한인들이 삽니다. 구한말부터 생계를 위해 건너갔거나 강제 징용 후 귀환하지 못해 머물게 된 이들과 그 후손들. 제주 사람들도 일자리를 찾아 사할린으로 떠났습니다. 이들도 끝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러시아의 억척스레 뿌리 내렸는데요. 그 후손들에게 제주는 어떤 곳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종창열입니다. 우리 어머니 제주도에서요. 서귀포 거기서 강겐추입니다. родилась 1 июня 1920 году. Она замуж вышла там и вместе с мужем и со, ну, с первым ребенком они вот попали на Сахалин. Ну, смотри, этот, как вот, да, в общем-то, много-то, вот рассказы были у нее. Она такая талантливая рассказчица, она вот такая, все в рассказах мы заслушивались ее рассказами, там, детскими, там, особенно мне запомнились прям про тигров почему-то очень много, хорени, да, вот, она вот рассказывала так, вот это вот запомнилось. Отец всегда говорил, что чеджудо сарамдыр особенные. Они умные, грамотные. Да, и всем детям говорил, что вы должны получить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несмотря что мы живем в России. Кривайте обжигаму. Памяту другому. Радио такие было. Радио только. Говорю, говорил с утином. Когда мне говорил. Сыренку меньше обсуждали. Часонку регон сейчас. 예, 한국으로 또 나간다고 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못 따라갔어요. 예. 아버지 뭐라고 했습니까? 면발을 벗고 가겠다고요. 면발 벗고 가겠다고요. 울면서 우리 아버지는 탄산수에 있습니다. 예. 힘들게 일했죠. 그 제가 전에 듣기로는 탄광일을 하시다가 끝내 나중에는 그 월급도 다 받았다고. 다 일본이지. 유즈노 사할린 스크에서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마카로프. 이곳은 일제강점기 제주 사람들이 집성촌을 이루며 살던 곳입니다. 사할린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으로 고향을 떠났지만 현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혹독했습니다. 제주와는 비교도 안 될 살을 내는 추위와 고된 노동에 부모 세대들은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요. 끝내 고향에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Ну, наверное, потому что мы когда росли, папа нам всегда говорил, что наша родина Чеджудо. Ну что для меня значит Чеджудо? Чеджудо это родина моих предков, это место, где родился мой отец. И место, откуда идут корни наши. 평생 고향을 그리던 1세대들. 사할린은 사연 없는 집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35년도에 오사카 가서 오사카 살다가 이 여기 가다후토로 왔지. 사할린. 예. 그 전쟁 때문이에요. 여기로 왔어. 39년도에 왔습니다.
전쟁 때 왜 전쟁? 그때 일본하고 중국 전쟁했지. 37년도에 그때 어려워가지고 돈 벌어 왔지. 임시로 왔지. 임시 1년 한 1년 2년 돈 벌고 돌아가려 했지. 딸도 있고 집도 사놨지. 부모들도 있지. 거기 동생들도 있었지. 아,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렇지. 그때 그렇지. 45년도에 소련 군대들 들어와서 해방시킨 일본 사람들 나가고 그냥 길 막아지 버렸지. 그렇게 기억이 남았지. 일본 시대 때 어머니 친아버지께서 마누라랑 자기 마누라랑 아들 어머님 아래 아들 데리고 사할린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16살 때 그 친할머니가 사할린으로 우리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아버지한테 가라. 저 생각에는 일본 군인들한테 끌려갈까 봐 16살 때 그렇게 아버지 사할린으로 보냈어요. 사할린 어머니가 들어오자 그 당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 외할아버지 아들하고 일본으로 고베 이중 징용으로 끌려갔어요. 그 어머니하고 못 만났죠. 자기 엄마가 들어오자 그 아버지 예 일본으로 고베로 끌려갔으니까 못 만났죠. 러일 전쟁으로 남사할린을 차지한 일본. 사할린은 거대한 자원 식민지였습니다. 모집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조선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사할린으로 향했고 1939년 이후엔 대규모 강제 징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패망 후 코르사코프 항구에서 자국민만을 배에 태워 떠나버렸는데요. 그렇게 수십 년간 사할린에 외롭게 남겨진 1세대들. 해방 후 45년이 흘러서야 모국 방문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 그렇게 좋다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야, 울고 가서 그렇게 자기 울었답니다. 예. 16살 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자기만 아니고 다 있는 사람, 사할린 간 사람들 다 눕어서 울었답니다. 땅을 막 저거 입 맞추면서 땅을 그렇게 가기 싫어서 한국 땅 봤다고. 제주도 동생 있다고 한 거는 몰랐답니다. 가서 보니까는 얼굴도 담습니다. 예. 얼굴은 말한 것까지 담습니다. 예. 말한 것까지. 우리도 제주도 가서 작은 아버지 계실 때 두 번나 갔다 왔습니다. 처음 가본 부모님의 고향. 몇 년이 흘러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동일리 가면 이 집이 한 건 안 가집니다. 집으로 자기 집이 한 거. 동일리 살 때는 좋아져. 다 동네 사람들 다 아니까 예. 그게 친족들도 많이 있지. 다 사촌, 육촌, 칠촌. 그 잔치도 친족 집에 잔치도 한번 가서 놀아봤어. 있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족들 많이 모였지. 이는 뭐 머리 아파서 여기 육촌, 칠촌 누가 누군지. 1989년에 처음에 모국 방문 때 제주도까지 가서 엄마 친척들 만나고 저 이렇게 헤어질 때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헤어져서 또 언제 만나나. 왜 우리 부모 고향 한국인데 왜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되나.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진짜. 기분이 좀 섭섭하지요. 슬픔도 들어가고. 아이고 이런 데서 우리 부모가 살았다 그런 생각도 나고. 또 한국 정부가 하루빨리 우리 2세들, 3세들도 이렇게 부모의 고향 가고 싶은 사람들 특별법을 빨리 올바른 특별법을 만들어서 가고 싶은 우리 여기 사할린 한인들 다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5권씩 5돈 권이 5권씩 시스트라
Осунбок, Чонг, Йон, Ман. Получается, мы одна фамилия Чонг. Я тоже Чонг.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안부 인사도 전해봅니다. 미수마, 집에 다 무사하십니까? 부모님들이 좋아하던 노래도 목청껏 불렀습니다. 그날 저녁 이길남 강영옥 부부댁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김치, 고사리, 고사리, 후끼, 이거 후끼입니다. 고사리는 다 어머님한테 배우신 거예요? 예, 고사리는 산에 가서 뜯어와서 삶아서 말리고 그 다음에 말려한 다음에 먹을 때 되면 이거 또 삶아서 볶아서 그렇게 먹습니다. 강영옥 어머니의 밥상은 생전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대로입니다. 고향 산천 산나물들을 떠올리며 음식을 만드셨던 어머니. 이제는 밥 한 그릇, 국 한 사발 볼 때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된장찌개도 자주 해먹고요. 된장찌개, 된장고기나 자주 합니다. 어머니가 예, 아팠습니다. 아파서 예, 여기서 건치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일본 갈 수 있다 하니까 일본 갔습니다. 일본 가서 그래도 일본 가서 좀 살았지. 예. 오랜 세월 타국에서 살아온 1세대들. 입맛은 여전히 한국식 그대로라 장과 김치를 담아 먹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자풀인 고비와 쑥 같은 나물도 뜯어다 말려서 먹었습니다. 밥 먹자. 사할린에서 나고 자란 한인 2세대 이길남 어르신. 어머니 그리고 아내가 해준 음식을 먹으며 제주가 자신의 뿌리임을 잊지 않고 살아왔는데요. 저? 고사리 부드럽다고. 우리 음식을 잘 먹는 자식과 손자도 같은 마음이길 바라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가 고향인 아버지. 살아생전 자식들에게 하시곤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화물을 많이 배웠습니다. 일본에서. 삼형제인데 아버지가 봉토다가 고향을 딱 찍어서 딱 우리인데 한 봉토씩 자기 죽어도 꼭 고향 찾아가 보라고. 그건 일리 있었습니다. 제주에 자주 갈 순 없지만 고향의 음식을 먹으며 그리움을 달래봅니다. 나 그 이제 좀 나이 먹어가면서의 추수도 있자시도 제주도가 나 여담 추수도 가고 오침리 담을 벌고 멀리 제주에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 오늘 고향 생각, 부모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는 밤입니다. 다음 날 사할린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태권도복을 입은 학생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머니까지 유준호 사할린스크가 들썩이는 오늘은 한인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라면과 파전도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Я рад вас видеть на празднике фестиваля рамен, который проводим мы ежегодно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корейских традиций,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рейских блюд, для объединения народностей, проживающих все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 ханин 생긴 다음에 우리 일 크게 하려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 이렇게 다 모이고 같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라면도 다 먹지요. 다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한국 사람들 다 라면 축제 하면 사할린 동포들 이렇게 다 만나고 같이 먹고 놀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힘내고 다 같이 모든 다음에 다 합해 있으려고. 사할린 한인들과 러시아인이 함께 어울리는 한인 축제에 특별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제1교포 무용수 김영금 씨의 무대가 관객들을 사로잡았는데요. 네, 이 작품이 쟁강춤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식 무단춤이에요. 저도 제1교포 2세고 여기서 사신 분들도 그 일제시민지식이나 전쟁 직후에 어떤 사연이 있어서 여기 오신 걸 듣게 되고 제1교포만 그런 그 슬픈 일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똑같은 비슷한 스토리를 각 가정에서 가지고 여기서 살고 계시는 걸 보고 슬프기도 하지만 동감도 하고 뭐 형제를 만나고 같아서 사할린에도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그 중심에는 한인 축제와 사할린의 한 축인 한인들이 있었습니다. корейцы играли и играют очень большую роль в жизни наш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они являются одной из составляющих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И я с детства учился с корейцами, их было немного в городе Александровске, но тем не менее. И мы не чувствовали себя вообще людьми различ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потому что мы жили рядом, нам было интересно, и мы всегда были дружны. И я уверен, что так будет. 축제장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Я представляю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бывший мэр Макаровского района. 8 лет назад мы провели первый фестиваль на Сахалине. Мы вместе его назвали «Рус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И стали дружить побратимами город Макаров и Чеджудо. И один год ездили к нам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 Южной Кореи на фестиваль «Мы вместе», а потом мы возили детей и свои народные промыслы на остров, на фестиваль огня. Сахалине русские и корейцы – это одна нация. У нас есть муж кореец, жена русская и наоборот. И получаются очень-очень красивые дети, которые мы думаем, что они потом будут самой лучшей нацией во всем мире, самая умная и самая красивая. Ну и в окончании я хочу передать нашим друзьям Чеджудо большой привет. И как мы всегда говорили, мы вместе, мы будем всегда вместе. 타국살이의 고단함을 우리 노래와 춤으로 남몰래 달랬던 1세대. 선대의 아픔을 딛고 뿌리내린 사할린 한인들. 이제 그들은 한국과 사할린을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됐습니다. 경기도 안산에는 고향마을이라는 이름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요. 지난 30여 년간 고국으로 돌아온 1세대들은 4,700여 명. 고향마을에는 지난 2000년부터 사할린 동포들의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700여 명의 사할린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입주민 절반 이상이 80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이곳은 제주 출신인 이월화 어르신 댁입니다. 어르신이 고향을 떠난 건 9살 때. 아버지가 오사가서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저를 공부시키겠다고 해가지고 오사가서 살아야 한 몇 년 살고 가자 돌아가자 하니까 또 누가 아버지 친구가 사할린 가면은 한 2년만 벌면 큰 돈 번다고 그 돈 벌어서 제주도 가면 잘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가니까 아이고 사할린 뭐 집지 뭐 하니까 아이 되겠다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막 돌아가자고 하니까 우리 오사가서 이모하고 고모하고 돈 보내줬어요. 차비 이거 차비해서 빨리 나오라고 이제 거기 이제 전쟁이 가깝다고 그래서 나가자 하니까 전쟁 온다고 해서 막아버렸어요. 못 가게. 그래서 그 사할린에서 좀 살았죠. 사할린에 사는 이길람 어르신과는 남매 사이인데요. 사할린 마카로프에 살며 제지 공장에서 일하던 이월화 어르신은 동생을 남겨두고 23년 전 영주 귀국했습니다. 아 공간해야지 안 정리해도 공간 챙겨야지 좀 놀래도 다니고 아 그러게요 음식도 잘 잡수고 아, 그러게 이번에 가면 이제 마지막에 그런 말 하지 말고 마지막이가 또 몰라 또 3년 지나가면 또 가겠다 제일 불평한 건 어머니하고 멀리긴 친구가 여기로 오자 하면 한 시간 그 들리고 또 가자 하면 한 시간 그래도 네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오봅니다 여기 꼭 어머니 어떻게 몸이 어떻게 되는가. 함께 귀국한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사할린에 두고 온 형제들은 늘 마음에 걸립니다. 같이 살고 싶으지요. 외롭지요 아무래도 형제 그러니까 아니도 외롭지요. 동생도 어떻게 해서 올 수만 있으면 오겠어 이렇게 각각의 삶이 좋지요. 예, 내 마음이. 고향 마을엔 이월화 어르신처럼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이산의 아픔이 없길 바랍니다. 사할린에 사는 동포들이 가장 바라는 건 큰 게 아닙니다. 여기 사할린에도 제주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향 제주는 잊지 않겠습니다. 사할린 제주 사람 이길상입니다. 저는 사할린에 사는 제주 사람 강용옥입니다. 저는 사할린 사는 사람이 정찰열입니다. 제주도 어머니 살았습니다. 사할린에서 살면서 제주도 정옥이 사할린에 사는 제주 사람 강용석입니다. 사할린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제주도 사람 고희옥. Я живу на Сахалине. Фамилия моя Чжэн Янбок. 저는 사할린에 사는 제주 사람입니다. 김강석입니다. 사할린 살고 있는 제주도 고옌야입니다. 저는 사할린 사는 제주도 사람입니다. 유정수. 사할린에서 살고 있는 제주 사람 박영재입니다. 사할린에 살고 있는 제주도 사람 허만혜.